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태까지 랜선 집들이 영상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 랜선 집들이 영상은 아니지만, 요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집 꾸미기 아이템들을 조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산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동안 진짜 쇼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구매를 한게 아니라 샵백을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샵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쇼핑을 하면 오히려 돈을 주는, 내가 돈을 썼는데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제가 샵백에 들어가 봤거든요. 보시면은 뭐 아이어브 지마켓 엄청 육스 엄청나게 많은 쇼핑몰 사이트가 입점돼 있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랑 연동이 돼서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쇼핑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샵백을 그냥 경유해서 쇼핑을 하면은 그 쇼핑몰에서 원래 적립되는 적립금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적립되고, 그리고 샵백에서 따로 저한테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인 거죠. 요즘에 막 포인트 쌓이는 그런 어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포인트들은 특정한 쇼핑몰에서만 써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현금이라서 엄청 좋더라고요. 쇼핑을 하면은 48시간 이내에 얼마가 적립됐다고 이렇게 알림이 와요. 그거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환불을 할 수도 있고,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과정을 다 검수한 다음에 계좌로 혹은 네이버 페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샵백에서 쌓인 적립금은 이만큼 거의 6만 원 가까이 쌓였거든요. 요만큼 쌓여 있고 한 2, 3개월 뒤면은 이제 저의 계좌로 들어오겠죠? 5천 원 이상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씩 사면은 5천 원은 금방 넘더라고요. 그냥 한번 경유만 해서 사면은 그렇게 적립이 되는 거니까, 저는 여태까지 샵백을 모르고 그냥 샀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진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돈 많이 썼거든요. 막 터프튼 건도 사고 비싼 것도 진짜 많이 샀는데, 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싶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워낙 많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집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고자 좀몇 가지를 구매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프리츠 한센 화병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화병인데, 이 꽃꽂이 부분이 제 남자친구가 이거 깨끗하게 닦아주겠다고 락스로 닦았다가 지금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짜란, 얘는 이제 꽃꽂이를 할수 있는 일본식 꽃꽂이를 할수 있는 이케바나인데요. 꽃을 꽂아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꽃꽂이를 조금 해보려고 이걸 구매했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꽃꽂이 해서 테이블 가운데에 놓으면 좀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내일 좀 꽃을 사와서 해보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양이 털 제거기예요. 집에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 특히 미숙이처럼 이렇게 털이 아주 뿜뿜하는 그런 고양이나 강아지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온 구석구석에 털들이 항상 샤르르 뿌려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 집 소파가 벨벳인데 털이 너무 많이 껴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털들을 조금 제거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슥슥 긁으면은 털이나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여기에 착착착착 걸려져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은근 날카로워서 좀 튼튼한 원단들에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돌돌이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돌돌이 쓰면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얘는 아직 포장도 안 뜯었어요. 좀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미숙이 스크래처예요. 근데 TV 모양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아까 이거 포장도 안 뜯었는데 미숙이가 어떻게 이 비닐을 뚫고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아니,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하면서 바로 이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한국에서 살려면은 귀여운 스크래처나 귀여운 고양이 용품들은 잘 없더라고요. 좀 귀여운 게잘 없어서 이렇게 미숙이 전용 TV를 샀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 깜찍해요. 반려묘와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귀여운 스크래처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도 디제잉하는 것처럼 보이는 스크래처도 있고 귀여운 것들이 진짜 진짜 많습니다. 추천.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밀어볼 모양 행잉 화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차밍도 샀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얘가 구멍이 안나 있더라고요. 구멍을 한번 뚫어볼까 하고 있어요. 뭘 심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희 집이 전체적으로 지금 베이지색 카펫을 깔아놓은 상태라서 집안 분위기가 따뜻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너무 따뜻하기만 한건 싫어서 이제 곳곳에 이렇게 메탈릭한 소재의 스탠드 같은 것들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런 밀어볼도 같이 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밀어볼 화분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 따란!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윈드스피너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던데? World a jig. 이거 그냥 동그란 것도 있고 이런 비슷한 것들은 엄청 많았는데, 근데 저는 이 하트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또 메탈 소재에 미쳤나 봐요. 제가 또 이렇게 메탈 소재로 된 하트를 구매했습니다. 중문 쪽에다가 천장에 이렇게 달아놓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가 처음에 올 때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판판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촌스럽게 되게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손으로 그냥 구부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으면은 좀 약간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약간 최면에 걸릴 것 같은.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 이건데요. 이제 겉보기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요번에 구매한 것 중에 가장 비싼 아이템입니다. 뭐냐면 따란! 얘는 마리아상 모양의 캔들 몰드예요. 이렇게 합체를 시켜서 여기에 왁스를 이렇게 쪼르륵 부어주면은 이제 캔들이 완성되는 그런 캔들 몰드입니다. 사실 저 캔들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너무 예쁘다. 이건 사야 돼 하면서 그냥 무작정 질러봤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묵주까지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저는 고양이한테도 해롭지 않게 아카시아 밀랍으로 만들었고요. 뭐, 좀 약간 하늘색으로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비싼데, 선뜻 구매한 게, 괜찮네, 잘했네 싶더라고요. 물론 슬프게도 캔들은 선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쓸수 있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유리 접시인데요. 여기 이렇게 받침에 동글동글하니 파란색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착용하는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올려놓으려고 구매를 해봤고요. 근데 아까 그 캔들 만든 걸 올려봤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캔들 받침으로 쓸까 아니면은 액세서리 같은 걸 올려놓는 용도로 쓸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하나 더살걸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코코넛으로 만든 볼인데요. 저는 두 개에 들어있는 세트를 샀고 스푼까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집에 숟가락은 많아서 그냥 이렇게 코코넛 볼만 구입을 했습니다. 스무디 볼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요거트 볼 이런 거해 먹을 때 쓰고 싶어서 이런 거해 먹을 때 쓰려고 구매를 해봤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꼭뭘 담아서 먹지 않더라도 그냥 잡동사니 같은 거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박하게 담아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개살걸 자꾸 짤방처럼 계속 두개 시킬 걸
3개 시킬 걸 계속 미루고 있는데, 4개짜리 시킬 걸. 그리고 이게 무엇일까요? 조명인데요. USB에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조명이에요. 조명에 자석이 달려있고, 얇은 쇠 조각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원하는 데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고, 얘는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가 뗐다 하시면서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거 6개짜리로 샀고,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저희 집이 2층 집이라서 계단이 있는데, 제가 내려올 때는 항상 그 깜깜한 상태에서 내려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집에 놀러 왔었던 친구 중에 내려오다가 넘어진 친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조명을 샀습니다.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켜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또 낮에는 안 켜져.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제품입니다. 조명 색깔도 좀 차가운 색이랑 따뜻한 색 중에 고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처럼 이제 계단 같이 어두운데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되고, 침대맡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뭐 밤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거나 물 마시고 싶거나 할때 이러면서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슥 일어나기만 하면은 바로 불이 켜진다. 옷장 안에는 깜깜하니까 옷 찾기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옷장 같은 데다 달아놔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또 조명인데요. 저 뭔가 되게 번쩍번쩍한 걸 많이 산것 같네요. 요즘에 핀터레스트 같은 데에서 약간 이렇게 되게 커다란 석양 같은 그런 사진 본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그 아이템입니다. 각도 조절도 돼서 내가 만약에 천장 쪽으로 쏘고 싶어 하면은 얘를 이렇게 조금 머리를 이렇게 눕혀서 쏘면 되고, 난 벽에 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쏘면 되고. 그리고 얘도 되게 좋은 점이 USB 코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 있잖아요. 그런 데다 꽂아서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하거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만한 조명입니다. 색감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약간 느낌 있는 사진 찍고 싶다. 인스타그램업으로 한 사진을 한번 건져볼까 싶을 때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꽂아놓고 약간 느낌 있게 사진 찍으셔도 되고, 이렇게 책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쓰셔도 되고. 예쁩니다. 이거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색감은 원하시는 걸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푸른빛의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레인보우로 구매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까먹을 뻔했다. 진짜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은 이 돌멩이인데요. 크리스탈, 작은 크리스탈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는 그냥 귀여워서 구매했습니다. 별로 쓸 데는 없지만 귀여운 것들을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사진 찍을 때나 뭐 그럴 때 쓰려고 구매를 해봤고요. 뭐 특별한 쓸모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브제처럼 냅두는 거죠.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용도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쬐그만 돌멩이도 하나 더 왔더라고요. 몰드랑 스크래처 빼고는 다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었어요. 막 몇천 원짜리도 있고 한만 원대 비싸도 그런 제품들이 많았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면은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인 8월 23일부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장 큰 세일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아이템 있으시거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템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쓸수 있는 쿠폰을 발급해 주셨어요. 40달러 이상 구매하시면은 4달러 할인된다고 하니까 쿠폰 잊지 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가입 코드를 이렇게 발급해 주셨거든요. 캐시백 받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또 할인 받으시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